요즘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해당됩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연방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4년 동안 보수와 진보로 팽팽하게 대립한 대법원에서 중도의 여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암투병 중에도 법정을 지키는 강인한 모습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 그녀가 2005년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종신형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자리를 내려놓은 이유는 치매에 걸린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더 감동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점점 잃어가면서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은 요양원에서 어떤 여환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행복해하는 남편을 기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남편만 행복하다면 나 역시 기쁩니다. 예, 그녀의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리학자 메리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의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고 황혼의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나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네, 정말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할 때, 우리들이 사랑을 할 때 행해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남녀 간의 사랑이든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든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어떤 남자 여자를 사랑하든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든 그것은 동일한데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토벤 음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반 고흐 미술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이없는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 셋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멜은 몸만 호세아와 있을 뿐 그녀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다른 남자들과의 음행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네. 그러나 호세아는 참으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준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멜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네.
사랑이 깊으면 고뇌도 함께 깊어집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여자와 사는 것 자체가 곧 지옥입니다.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지방에서는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연속으로 하면은 자동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허공을 맴도는 고멜의 눈동자를 보면서 호세아의 마음고생은 이래저래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땠을까요? 예.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죠? 설사 고멜을 사랑하였다고 하여도 이젠 조바심치는 그런 결혼은 청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고멜이 제 발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숨을 크게 돌리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어이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찾아오고 또 아내로서 대우를 해주고 네. 자기 자신을 죽어라 하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입이 딱 벌어진 호세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죠? 그러나 호세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 봅니다. 예. 그래서 수소문 끝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고멜은 호세아를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자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예. 다른 남자가 좋아서 도망갔다면은 어떻게 해요?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일이지 예, 그 집 예, 부엌뛰기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고멜이 너무너무 한심했고 그런 여자를 또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세아는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마련한 돈 액수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을까? 그것은 그 남자와 흥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자 노예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예, 예수님의 몸값이 뭐예요? 은 30개죠. 그죠? 요셉을 그 이집트 상인에게 팔 때도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예. 이 젊은 여자의 몸값도 은 30세겔입니다. 그런데 은 30개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편할 텐데 보리를 왜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간 것일까? 예, 그것은 은 30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호멜은 10에바인데 한 에바는 20리터 정도 되는 쌀 20kg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호멜 반이니까 뭐냐 그러면은 보리양으로서는 300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끙끙 짊어지고 은 15개를 들고 여러분 그 예나 지금이나 돈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 평택에서 배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는데
방학 며칠 지나고서 올라오면은 시골 어머니들이 왜 그 아들한테 여비 마련해 주잖아요. 부잣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비를 못 마련해 주더라고요. 현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300리터, 다시 말해서 30가마 정도 맞나요? 하여간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끙끙끙끙 가서는 원수 같은 남자에게 그것을 지불하고 더 왼수 같은 고매를 찾아온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 한번 마음속으로 계속 그려보십시오. 호세아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네. 수많은 남자와 관계한 여자와 결혼하고요. 네. 과거가 복잡한 여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언제나 다른 남자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애써서 찾아갔는데 남의 집 식모세례를 하고 있고 어렵게 돈을 구하여 몸값 치르고 데려다 놓아야 한다면은 그 많은 사건 중에 단 하나만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어찌되었건 그런 고매를 이제 다시 찾아왔고 먼지 나는 길을 터덜터덜 넋나간 사람 마냥 걸었습니다. 고멜은 멀감치 떨어져서 보퉁이를 가슴에 안고 눈치를 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면서 고멜이 잘 따라오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눈에 그려지죠? 호세아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예. 왜 이러시는 것?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데 왜 그러시는 것일까? 점점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호세아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네. 그리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몸에 진액이 말라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네. 엄마가 얘기하죠.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그래서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웠더니 엄마의 심정이 어느 날 깨달아 알아지듯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구나. 내가 바로 저 못난 고멜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계속 후벼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억장을 계속해서 무너뜨린 고멜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깜깜했던 호세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확 들어옵니다. 깨달음의 희열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조용하게 이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예. 앞으로 나랑 계속해서 같이 살자. 그리고 신의를 지켜라. 나도 네게 신의를 지키겠다. 호세아 3장은 호세아서의 핵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모든 성도들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키웠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실패한 자들도 내가 만들었다고 큰 소리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은 모든 위대한 자들을 만들었고 동시에 모든 실패한 자들도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습니까? 예, 왜? 바알을, 번영의 신 바알을 쫓은 이유는 고난은 어떻게든지 피하고, 예,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간 번영을 누리겠다고, 예. 바알신은 그 약속이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하여간 번영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 예. 이 네 단계의 학교를 잘 마치면은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마치지 못하면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고난 학교란 무엇일까? 첫째, 고난은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고난은 어떻게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당해야 한다는 그것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전혀 방도가 없으므로 나는 그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도 그것을 견디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무거운 짐에 깔려서 그저 고난에 휘둘리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은, 예,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단계, 참고 견디리라고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고난은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 그 단계를 통해서 내가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언제 설교에서 모든 고난은 대속적이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고난은 남을 대신해서 내가 당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것을 당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단계는 고난은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단계입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리라 그러면서 의무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이렇게 할 때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하고 정화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이 고난은 내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굳건한 토대. 마지막 단계,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았다는 유레카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의 자랑스러운 표적임을 알고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로 재탄생하는 단계입니다. 고난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과 씨름하기입니다. 예. 자, 호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필요 없는, 예, 자신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님,
그러면서 점차점차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어마무시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알았느냐 하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씨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영원한 이스라엘이요 고난 학교의 가장 빛나는 졸업생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녀이면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그 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내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됩니다. 향유.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오프라 윈프리. 태어나서 입양되고 양아버지와 오빠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미혼모 되고 마약에 술에 찌들리고 그러다가 교회에는 어떻게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얘기에 찔렸습니다. 고등학교도 옳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것은 감사일기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고 못생기고 무식한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쇼는 한 번 하면 1억 6천만 명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다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것을 당부드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설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자 될 생각을 아예 버리라였습니다. 호세아가 그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멜과의 결혼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멜은 행복과 악기를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한 고마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는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속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호세아는 자신도 고멜에게 그저 원망과 불평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 나도 잘한 것이 없구나. 예. 어떤 고난도 불행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풀어나갈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위대한 각성입니다. 위대한 각성. 이러한 위대한 각성에 도달하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하나요? 그런 항의를 자주 받습니다. 예, 복잡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경박스럽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박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경영할 책임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철학과 종교와 문화보다도 깊고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고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경박하고 치사하고 옹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 학교에서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미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고난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의 완성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 고난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절대 치워주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가장 잘 애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호세아를 달달 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무당의 소리입니다. 무당의 소리. 예,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고난대로 있고 전도봉사 헌금하느라고 더 뼈 빠집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풀어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짐을 지금 힘겹게 지고 있습니다. 그 고삐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 고삐를 바알에게 맡겼다는 것인데 바알은 번영의 신입니다. 네 고난 돈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속임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예, 부자 되겠다는 생각 빼버리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 너무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난의 고삐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만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고난만이 십자가가 되어서 생명을 내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고난 학교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도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였고 마침내 커다란 깨달음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호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고멜은 해결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발길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힘든 작업을 호세아는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호세아가 외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내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십시오. 네. 하나님, 이 고난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갑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 그를 통하여서 나를 교정해 나갑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남들에게 그 생명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 이것이 비록 나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아뢰며 내 고삐를 주께 맡깁니다.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히려 내가 짊어진 그 짐들이 십자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